그럼 바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고요. 작년에는 요 책을 제가 프린트물로 이제 나눠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책을 처음 봐요. 책으로 만든 건 처음 봐서. 그리고 이 책이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프린트물로 여러분들한테 따로 배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단거나 하시나요? 단거나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단거나로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교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빠져있다, 아니면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다 추가를 해서 보충해 나가시는 걸로. 그래서 사실 저는 책이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스프링을 하는 거를 사실 권고를 해요. 스프링하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때그때 이제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 추가해가지고 다시 이제 스프링하고,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페이지 볼까요? 3페이지 제1장. 자, 총설입니다. 총설. 개요부터도 간단하죠. 관세법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겠죠. 자, 첫 시간이니까 하는 건데 관세를 부과하죠. 관세. 관세가 어떻게 계산해요? 과세 표준에. 관세율 적용하면 관세가 나오죠? 네. 과세 표준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적용되는 거는 뭐 수량이나 무게가 될 수 있고, 종가세가 적용되는 거는 가격인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과세 가격이라고 부르죠. 그쵸? 관세 평가는 뭐예요? 관세 평가는 종가세인 물품에 대해서 이 과세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가 바로 관세 평가죠.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1방법부터 6방법까지 과세 가격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럼 관세율은 어디서 나와 있어요? 관세율. 관세율. 그렇죠. 관세율이 여러분들 내일부터 들어가실 네. HS 코드인 거죠. 잘 아직 모르시죠? 왜 관세율이 HS 코드? HS 코드는 세율이 아니라 코드인데, HS 코드별로 법에서 HS 코드별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 33045다라고 하면은 뒤에 쭉 10자리가 또 있겠죠. 그러면 이 HSK 3304 뭐뭐뭐는 관세율이 뭐 6.5%다 라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세율은 HS코드에서 관세율표에서 배우실 거고, 우리는 이 과세표준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종가세거든요. 대부분이 종가세예요. 이 과세 가격을 어떻게 구하냐가 바로 관세 평가. 그래서 왜 2차 시험에 얘랑 얘를 배우시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네. 관세법이야 당연히 근간이 되는 법이니까 배우실 거고, 무역 실무도 중요하죠. 뭐 인코텀즈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관세법 제15조에서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라고 한다. 설명드렸던 거죠. 가격이 과세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수량이면은 뭐겠어요? 종량세가 적용되는 수량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종가세 적용 대상 물품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이제 과세 가격이며,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관세평가다. 자, 관세평가 법원 보겠습니다. 법원. 이제 국내 법령 관련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 규칙이죠. 그리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법, 여러분들이 뭐 일체 하셨겠지만, 관세법 관련해서 고시도 공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평가는 달라요. 평가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고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법은 대충 아시죠? 국회에서 정하는 게 법이고, 시행령은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시행규칙은 기재부령,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거. 고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순서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건데, 그래서 고시의 이제 법적인 그 효력에 대해서 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서 이제 고시에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 뭐 고시에서 규정을 할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고시가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WTO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고시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고시로 수용한 게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임 입법상의 뭐, 한계를 일탈했다라는 그 이슈는 상대적으로 다른 고시들에 비해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WTO 협정 내용을 많이 고시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령집이라고 하면은 뭐 3단 법령집이라고 하면은 법령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법령집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왜 그러겠어요? 법령이야 우리 어차피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령은 아예 따로 빼고, 워낙 고시의 내용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순서대로 이제 우리 법령집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내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고, WTO 평가 협정도 뭐 일반 서설 뭐총 4부 24조 절대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O 협정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이제 WTO 관세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관세평가위원회에서 뭐 우리가 이제 협정 공부할 때 결정 몇, 결정 뭐 4, 4.1막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 결정을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라는 곳이 또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지침의 성격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규정합니다. 그게 바로 권고 의견, 예외 해설, 뭐 사례 연구, 연구.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다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어차피 시험 붙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지문을 뽑아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럼 WTO 협정 우리가 왜 따라야 되나요?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뭐 헌법에 의하여 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WTO 평가 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법 공부해야겠고, 그다음에 협정, 그렇죠? 협정도 뭐 협정 본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결정과 권고 의견, 이런 지침의 성격들, 권고 의견, 뭐 예외 사례 연구, 연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여기 없지만 또 공부해야 될게 뭐예요? 사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법, 협정, 사례. 이렇게 이런 큰 틀을 잡고 공부를 하신다.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관세평가 법 1까지 봤고요. 자, 연역 한번 봐볼까요? 우리 기본서에는 이 연역이 아주 그냥 줄글로 쭈루루루루 서술이 되어 있는데, 핵심 요약 정리 책에는 제가 표만 가져왔어요. 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일단은 1947년에 가트가 만들어집니다. 가트,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WTO의 전신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1947년에 가트에서, 아니, 국가마다 이거 가세가격 결정 방법이 다 달라갖고 되겠냐. 국제적으로 좀 통일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만들어보자, 라는 논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의 원칙을, 실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자라는 대원칙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트부터 의의를 보시면은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의 국제표준인 거예요. 국제표준이 뭐예요? 실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자라는 거고, 거래가격을 실제가격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화시켰다라는 의의가 있고, 근데 한계를 보시면은 그 자체에 집행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별로 이제 가트 뭐 가입국이 반드시 이 실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력이 부재했던 상황이었고, 특수관계 등 다양한 거래 상황에 관련한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마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1947년에 가트 제7조는 정말로 우리 과세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하자라는 정말 큰 틀의 약속만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좀 구체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BDB. 한마디로 뭐 브뤼셀 평가협정 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 가격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BDB 때는 이거를 관념적 가격으로 받아들여서 정상 가격이라는 개념을 채택합니다. 관념적 가격이 뭔지는 이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마땅한 가격만이 존재한다. HS 여러분들 배우실 때 일물일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HS 코드가 있는 거고 두 개가 있지 않죠. 여기는 일물일가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물건에는 마땅한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그 가격이 바로 이제 정상 가격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주의 보시면은 CIF, FOB. 네. 원칙적으로는 CIF를 채택을 하고 예외적으로 FOB를 인정을 해줬다. 이게 왜 달라요? 우리 평가인데 왜 인코텀즈가 나오는 거예요? 과세 가격이잖아요. 과세 가격. 우리 배우겠지만 앞으로 과세 가격에 어느 범주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냐. CIF랑 FOB의 차이가 뭐예요? 운임보험료 누가 내냐의 차이죠. 우리 관세평가에서는 그 운임보험료까지 과세 가격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CIF 주의다 보니까 운임보험료를 포함을 시키는 건데, FOB 주의들은 포함을 안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세평가의 인코텀즈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원칙적으로는 운임보험료, 수입판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니다, 그 수입판까지의 운임보험료는 과세가격에 빼주는 것도 인정을 해주기는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의를 보시면은, 뭐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의 국제 규범이다. 그렇지만, 바로 한 개 보시면은, FOB 과세주의를 채택한 국가로부터 매면을 받았다. 근데 하필 또 FOB 과세주의 채택한 국가들이 강대국이었어요. 미국 이런 애들, 캐나다 이런 애들이 나는 FOB 주의 채택했는데 원칙이 CIF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든 거죠.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실효성을 갖지는 못했다. 그리고 관념적 가격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네, 요거는 우리 밑에 내려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 1979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얘가 한계가 너무 이제 강대국들도 적용 안 하고 관념적 가격 한마디로 너무 모호하다. 말 자체도 좀 모호하죠. 관념적 가격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간에 관념적 가격이 너무 모호하다. 가격을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상 가격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가격이 어떻게
주어지냐. 그리고 그 하나의 가격이 여러 이제 무역 실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할 건데 어떻게 하나의 가격만 찾을 수가 있냐라는 회의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제 1979년에 가트제 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마침내 실증적 가격을 채택하게 돼요. 얘네 둘이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증적 가격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의 원칙이 이제 드디어 거래 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정상 가격과 거래 가격이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947년 가트에서는 일단 실제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자라는 대원칙만 우리가 정했고, 그럼 이 실제 가격이 뭐냐에 대해서는 BDB는 그걸 정상 가격이다. 그리고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과 WTO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정상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정상 가격, 아까 얘기했지만, 자,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라고 하죠. 하나의 정상적인 가격. 거래 가격은 뭐예요? 말 자체만으로도. 거래 가격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물품이 같아도 거래가 다르면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달라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각각의 거래에서의 가격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일물일가였으면 얘는 뭐예요? 하나의 물품에 여러 가지의 가격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물다가가 되겠다. 그리고 과세주의는 CIF든 FOB든 체납국이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체납국의 선택에 맡겼고요. 그래서 을 보시면은 과세주의 조건에 뭐 확대가 됐다. 그리고 실증적 가격을 채택했다. 그렇죠. 실증적 가격을 채택한 게 가장 큰 의의일 수 있고,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얘에 대한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왜두 개를 묶었냐면은 이제 가트에서 WTO로 넘어가면서 이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 그대로 협정 부속으로 들어와요. 그 내용이 다르지가 않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체제만 달라졌을 뿐이지 WTO에서 이 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 칸이 더 추가됐죠.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관세평가 표준이 마련됐다는 게 가장 큰 의의인데, 얘는 이제 WTO로 넘어오면서 아까 가트는 어땠어요? 집행력이 없었죠. 강제성이 없었다고. 근데 WTO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것 절차를 마련했냐? 체약국은 반드시 이 협정을 이행해야 된다. 라고 국제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력이 생긴 거죠. 강제성을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국제적인 관세평가 표준이 WTO 협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개는 가트 때는 협정 가입이 각 국가의 재량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미가입국에 대한 영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트 제7조일 때. 근데 이것도 다 WTO 협정으로 넘어오면서 다 해소가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WTO 체약국 아닌 국가를 찾기가 더 힘들죠, 지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무역이 발생하는 국가가 WT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세평가 협정을 그들도 반드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쪽 나라에서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관념적 가격과 실증적 가격이 뭐냐? 이미 과이다. 여러분들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뭐 협정 협약의 근거가 다르죠. 뭐 브뤼셀 평가 협정, 뭐 BDB 협정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고요. 실증적 가격은 가트랑 WTO 협정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과세 가격은 관념적 가격에서는 정상 가격. 평가 대상 물품이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판매되어 마땅한 가격. 그 마땅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얼마에 거래됐든가 상관없이 아, 그 물건은 나는 80원에 팔았지만 사실 100원에 판매되어야 마땅한 거야 라고 하면은 정상 가격이 100원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이 이제 정상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념적 가격이 되는 거고, 이제 실증적 가격에서는 거래 가격. 간단하죠? 실제로 판매된 가격. 그 물품이 실제로 판매된 가격이 거래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 가격은 일문일가, 실증적 가격은 일문일다가가 되는 거고, 할인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80원에 팔았는데, 원래 100원짜리 80원에 팔았어.
그러면 정상 그 관념적 가격에서는 아니지 그거 원래 100원짜리였으니까 100원이 맞는 거야 라고 할 거고 실증적 가격에서는 그래 너가 80원에 팔았으니까 80원에 인정을 해줄게 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 가격에서는 일반적으로 할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실증적 가격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존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존중한다. 그럼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은 존중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뭐 거래가격 배제 사유 막 이런 데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대체 평가 방법은 관념적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물건은 정상 가격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대체 평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실증적 가격은 최대한 적절한 가격을 찾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 거래 가격을 최대한 존중하되 거래 가격이 뭐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이 돼 가지고 거래 가격을 채택할 수 없으면은 이 방법 이하로 뭐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 그다음에 혹은 뭐 국내 판매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역산하던가 아니면은 수출국에서 이제 생산 그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 가격을 산정하던가 아니면은 기타 그 밖에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던가 라는 등의 이제 이 방법 이하의 대체 평가 방법이 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세 평가의 연역과 관념적 가격, 실증적 가격까지 봤고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그리고 이제 관세 평가의 근간이 되는 이제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를 보고 그런 말을 제가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그 고시 있잖아요. 고시. 예. 우리는 고시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고시면은 사실 중요도가 이렇게 이 순서겠죠. 중요도가 중요성이 순서겠죠. 근데 이 고시에 있는 막 끄트머리 구석탱이에 있는 것도 시험에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관사가 되기 위해서 이걸 왜 알아야 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우리는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이번 시험에 문제에 나왔던 그 고시의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